묘릉시 파릉리가 어디에 또 한번 나오느냐면요. 저 뇌퇴 귀맥괴. 뇌퇴 귀맥괴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좀 짧아져서 나옵니다. 쉬운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이거 따로 찾아가지고. 쉬운 네 번째 가보면은요. 뒤늦게 보면은 초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초요가 안 하고, 두 번째요.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두 번째에 보면은 묘능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애꾸눈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불쾌 들어가 있고, 사방패니까 쪽으로 치우쳤으니까, 그래서 묘능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애꾸눈이 능히 보니, 그런데 구인은 중에 해당되니까, 그죠? 중에 해당되니까 이 유인지 정한이라 그래서 바로 유인의 발음이 이로운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초요, 아, 자, 사료가 아니라 초요, 저 여기 맨 초이니까 건너 자리니까. 초요에는 귀메이 제니, 그러니까 시내 그 뭐야, 누이를 시 보내는데, 그 다음에 누이 동시 제로서 하니, 파능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제라고 할 때 배는 인첩이라는 뜻인데요. 그 절름발이가 능히 걷는지라. 절름발이가 여기 능히 걸어서 씹을 가는 거니까. 그죠? 그들이 절름발 능히 가는이라 그래서 능히 걸어서 가면은이니까. 씹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 짝이 아니니까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죠? 원래 귀매라고 하는 것은 그 이 귀매께 귀매는 어디서 원래 나오느냐면은 은나라 말기에 제을이라고 하는 임금이 자기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 게 거기 보면 유고효에 보면 제을 규맨이라고 나오죠. 제을이 누이를 시집 보내니 이 제을이 누이를 시집 보낸다 그러면은 여기는 유고의 임금이 자기 그 여동생을 시집 보내려면은 윗자리로 갈 수 있어요? 아랫자리로 가죠? 아랫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유고에 보면 기, 군, 지, 매 예, 매, 매자입니다. 이거 거의 보기, 그러니까 소매. 그 군, 그 군이다. 그러면 시집가는 그 누이의 군이죠. 군주로, 우리 군주, 군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군, 그 군에, 시집가는 누이의 소매가 불려, 기, 재지, 매, 양하니까. 그 인척, 그 재 그러면 그 인척이 되는 겁니다. 아까 초요에서 인척이 되는 것이죠. 인척 개념으로. 그 인첩의 소매만 갖지 못하니, 그죠? 소매의 조음만 갖지 못하니, 매양이라 되어있죠. 소매. 그러니까, 이, 여기, 왜냐면, 누이라든지 천자의 누이면 이거 어마무시한 혼수가 있을 텐데, 오히려 인첩으로 따라가는, 왜냐면, 여기는 정식으로 갔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남자 쪽한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남자 쪽은 신분 좀 낮고 한데, 그럼 그 집에다 맞춰야지, 천자의 여동생이라고 해서 천자의 여동생은 경건 앞에 천자의 딸이잖아요. 그죠? 천자의 딸인데 그걸로 가면은 이 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당연히 따라가는 인첩들은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훨씬 더 화려하고 좋게 있는데 그 인첩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능시 파릅니다. 이렇게 국민께는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의 정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같은 경우는 후첩으로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파릉리, 초요는 파릉리, 여기는 묘릉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옛날에 뭐 이건 뭐 결혼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초요는, 비록 파릉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가면은 길을 하는 것이고, 왜냐면 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높은 자리로 가죠. 좌 구석 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파르게 볼 줄 아니까, 거기 그래도 미 변상야라 그래서, 그 떳떳함을 변치 않음이다 라고 해서요. 이 천택리교의 육삼효의 흉한 상황과 내택규매의 초효와 이효에다가 쓴 내용과는 다르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쓰였느냐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볼 줄 아는 것. 주역이라고 하는 64개 384효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사효가 되죠. 육사효는 이홍이, 그리고 이홍이가 나옵니다. 이홍이가 나오고, 자, 아까 부산, 육삼에서 이홍이,
구사에서 이오미, 괴사에서 다 나왔던 말이죠. 결국은 누구냐면은 그 호랑이는 누구냐면 여기 임금이죠. 바로 임금을 지어놨다는 겁니다. 호랑이 꼬리를 잘랐으니,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다? 삭삭이라 표현했는데요. 호랑이를 꼬리를 밟았는데, 다시 말해서 천자의 왕의 밑에 신하가 되니까 그 아랫자리라고 하는 것을 표현했고요. 삭삭이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고 조심한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나오느냐면은, 자, 여기에 삭삭이다라고 할 때 요 글자는 뭐죠? 초하루 삭이죠. 초하루 삭이다. 초하루 때는 해가 달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초하루는 왜 나오느냐? 저기 서북방이죠. 서북방은 추워지는 때부터 어두워지는 때잖아요. 그렇죠? 어두워져서 깜깜해지는 때가 됩니다. 그래서 서북방이 되고 겨울로 표현하자면 바로 깜깜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고 좀 춥고, 그래. 춥고 더운 데라 보이지 않으면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마음심을 딱 써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한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음심도 어디에 걸렸어요? 여기 걸려있죠? 주역의 글자들은 철저하게 괴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심하고. 나는 지금 윗자리에 속해서 그런데 아직 어두워요. 그리고 임금 밑에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두려운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는 깜깜한 길을 걷듯이 조심하고 조심한다니까. 대단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 외국계로는 손띠에 들어가 있으니까 손순하게 구호의 중정한 임금이죠. 더군다나 이 중정한 임금은 천태 미개가 되니까 예로서 밟아나가는 임금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한다? 종길하니라 해서 끝내는 길을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심하고 조심하면서 다 눈치 보는 그거 아니에요. 딱 보면서 손순한 덕과 함께 대신은 당연히 뭘가 주는 밝은 덕이 있어야 되죠. 두루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초하루에 그저 그 달이 없는 금음밤에, 그 다음에 초하루에 그 밤에 밤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가지만은 항상 임금을 공경히 하면서 대신으로서 밝은 덕을 갖고 임금을 보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삭삭이라라고 하는 소리는 속에는 바로 외옥계와 내옥계 두 개의 덕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기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삭삭종길이라고 하는 뜻은 결국은 뭐냐? 대신으로서 내가 저 위에 가서 군자로서 그 뜻이 천하에 행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군자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에 그 도를 펴는 것, 바로 예에 기반해서 바로 인의를 천하에 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이 254쪽에 아래에서 네 번째 줄, 바로 준후에 나오는 계신공부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준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야자는 불가수유리 아니, 도라고 하는 것은 가히, 수유라는 것은 잠깐이라도 떨어질 수 없으니, 잠깐이라도 떠나서는 아니되니, 가리면 비도야라. 가리면, 가히 떨어진다면, 굳이 하나 붙이면 좋겠네요. 가리면 비도야라. 가히 떨어진다면, 그걸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라 이 소리에요. 도는 뭐가 딱 붙어야 된다. 식으로 이런 가닥으로 군자는 계신호 기소 부도하며, 군자는 계신 경계하여 상간다. 뭐에 대해서 기소 부도, 그 보지 못한 발을, 그죠? 내가 보지 못한다, 아이고 나 이게 안 보인다 라고 해서 아이 뭐 내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군자 아니죠. 내가 혹시라도 보지 못한 게 있을까? 보지 못한다는 것도 재밌어요. 남들은 다 보는 거죠. 눈목자죠. 나만 안 보, 남들은 다 보이는데 자기만 안 보이죠. 보통 사람들이 지 눈에 안 보이면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은 지금 다 보는데 지 눈에 안 보인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들은 다 보는데 나는 혹시 보지 못한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신중히 하며, 그 다음에 공고 기소 불문인이라, 아 들려 지나가다가 다 들리는데 사람들이 문제되는 게 다 그거죠. 남들은 다 보는데 지는 못 보지. 왜냐? 그 아는 자들이 뭘 더 갖고 있죠? 좀 우리나라 각벌 좋고 공부 좀 하고 나 책 많이 봤다는 놈들이 굉장히 편견에 사로잡혔죠. 지가 제일 똑똑하죠. 그 남들 다 보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 함부로 얘기도 못해요. 잘나지도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돼? 이 사람들 지금 이 도하고 문이라는 말 이거 끊어주면 됩니다. 남들은 다 보고 너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더라 한두 마디 얘기하다가 그냥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물어요. 다 누구나 다 듣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들려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노 기소 부도하며라고 하는 그 보지 못한 바를 경계하고 신중히 하며 그 다음에 그 듣지 못한 바를 두렵고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남들 다 이게 너한테 지금 얘기해 주는데 정치권이 그런 방식이죠. 막 얘기해 주고 하는데 안 들어요. 왜? 나는 내가 내 길을 간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방하고 정치가 한번 하면 또 뒤집어지고 하는 데서 벌게 됩니다. 이 내용들 그 단순한 것 같지만 잘 살펴보시는 것 이거 소리 글자로 백날 설명해도 안 돼요. 그죠? 글써도 안 되고 이 뜻 글자만이 갖고 왜냐면 뜻 글 소리 글자를 다 표현하면 문장이 몇 개로 드러나죠. 그 일일이 설명인데 딱 보면 여기 보이죠. 그래서 뜻 글자 보는 거 자꾸 이런 볼 줄 알아야 돼. 정확한 그 뜻들. 그래서 지혜니라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한 바 그죠? 맞아요. 그 내가 혹시라도 보지 못한 바가 있을까?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내가 혹시 듣지 못한 바가 있을까? 남들은 다 들었는데 그거 항상 경계하고 경계하면서 행해나가면은 틀림없이 천하를 임금을 줘서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들의 예의 근거하는 것이죠. 예의 근거하는 것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루 들을 줄 아는 것. 두루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구호는 하늘괴가 되죠. 하늘괴가 되고 쾌리 그랬습니다. 캐리라면 결단한다라는 뜻이죠. 결단해서 왜냐하면 최종 정책 결정자는 누구예요? 전부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결단한다. 캐리 빠르다라는 단순한 빠른 게 아니라 바로 결단한다. 결단하여서 이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단하여서 바로 이행한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보고 다 올라오는 것. 그 구사에 문제가 있거나 그래 요 문제는 전부 다 누가 밟느냐면은 구사가 전부 다 종합해 가지고 이런 말에서 그 조회할 때 다 보고 가지겠죠.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육상 같은 경우에 이런 말에서 저 전쟁이나 일으키고 자꾸 문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법정에도 서야 되겠죠. 그걸 최종적으로 보고서 다 올라온 거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게 고인님이니까 결단하여서 이행하니 바로 이행하니 그런데 바르더라도 위태롭다라고 했어요. 왜요? 여기에 또 앙심풍고에도 이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보지 못한 게 있을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바르게 하더라도 항상 위험은 사방에 도사리고 있다. 아무리 성인의 정치를 하더라도 그래서 순임금에게 뭐의 우나 고요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라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아차 순간에 어떻게 돼요? 주변에서 아 당신 훌륭합니다 훌륭하다 하면은 기고만장 으쓱해져가지고 네, 순간 망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저 사람 뭐 잘못하는 게 없을까 눈에 불 켜고 봐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리정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동작하면 위가 정당하다 이 소리예요. 자, 위가 정당하기 때문에 이른바 법의 근거에서 다스릴 사람들 분명하게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는 상구가 가장 멋진 말입니다. 상구는 아 이제 내가 밟았을 맨 옷자리죠. 우리 나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정년퇴직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들을 한번 쭉 돌아보죠. 그것이 그 시리입니다. 내가 그동안 밟아온 걸, 밟아온 길을 그 다음에 보며 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뭐예요? 천하가 밝아졌으니까 하는 일을 보듯이 그죠? 시라고 하는 것은 눈만 있으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두루두루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길, 밟아온 길 이력, 해온 길을 쭉 보며 그 다음에 고상하대라고 해죠. 고상하면 살필 고자입니다. 과연 상소로웠는지 나 삽자 쓴 거 끝내주죠. 상이다. 여기 하늘이니까 하늘이 밝으니까 그 다음에 상이다 그럼 여기서 나오죠. 양 하늘, 신 그죠? 이거 전체를 다 보니까 그래, 상 이 역을 이 만큼 이렇게 보다 보면요, 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글들이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자차는 사전적 단어 방식만 가지고 해석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동안 여기서부터 밟아갔으니까 소리부터 올라왔잖아요. 그죠? 아, 어려서부터 뭐가 될 건, 어, 이 자리만 국화시키게 쭉 보는 거죠. 태양, 예. 태양이죠. 그래서 우리 서양할 때 바다 양할 때 이렇게 쓰죠. 이게 바다잖아요, 그죠? 아, 또 괴상도 양 비슷한 게 있잖아요. 아니 괴상 자체가 그래 예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호시잖아요, 바다잖아요. 그럼 물 집어넣는 게 양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서쪽이죠. 또 우리 서쪽이 서방대 그 서양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해서 동방 침묵에서 조용히 이거 말이 안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야시 촤하고 이것만 아 이거 그냥 대사양 토탈양 뭐 외우죠 바다양장 이렇게 그죠 되죠. 이거는 근데 아 서양이구나. 근데 또 왜 그럼 하필 양자를 썼을까? 물결 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양떼들은 집단으로 다니잖아요. 그럼 산 언덕 놓고 할 때마다 그냥 물이 줄렁줄렁 이러고 그런 거 같은 거거든. 그래서 뜻글자 공부 잘 하면요. 이 어휘력이 굉장히 좋아지고 문학적 표현이 있죠. 저절로 남들 따라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거지로 문학적 표현 막 말들을 갖다 쓰는데 요거 알면은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정확하고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북쪽은 수. 북쪽은 수지만은 우리 물없으면 안 되는. 남쪽은 불이고 수고 동쪽은 진. 목진. 진. 네. 어. 목 아침이죠. 어, 후천팔계를 알아야 되네. 선천팔계도 알아야 돼. 후천팔계. 후천팔계. 내가 지금 네 방향은 확실히 알겠는데. 사익방. 나머지. 나머지 빵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머지는 나치빵 갖다 놓은 거예요. 나머지는 저기 제사 지내죠. 네. 저기 무덤에 가시죠. 네. 아닌데 나 성당에 다 모셔놨는데 그럼 할 말 없다면요. 또 간방이죠. 간. 어.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 무덤이 간좌라 이렇게 표현하죠. 간좌 그럼 어디예요? 향은 어디예요? 손방이죠. 어. 손방이란다 참. 선암 곤방 선암 곤방 참 간좌 그러면 뭐냐 그냥 곤향이라 이렇게 있죠. 항상 대쪽 근처쪽으로 가니까 곤향이죠. 근데 굳이 이거 쓸 필요 없죠. 하나만 쓰면 돼요. 하나만 딱 쓰면 아 간좌 그러면은 아 동북쪽으로 무덤이 있으면서 앞은 선암방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서북 건방 건좌 이렇게 되죠. 건좌 그러면 동남 동남향이구나, 동남향이구나. 어. 이제 그 동안에 동남향 그랬지만 이제 공부했으니까 동남 선방이구나, 선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저 끝이 없는 게 아니라 말 속에 이 문화 속에 이 말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언어 하나 하나가 그거를 읽으려면은 읽을 잘 읽지를 못하죠. 말 속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냐. 그 초기에 맨 처음에 황하문명권의 모든 그 말이나 물건이나 뜻들은 전부 다 뭘로 표시되어 있더라? 음양보어, 그죠? 역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나중에 글자로 변화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글자로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 물건들의 성, 생태 뭐 등등을 그대로 다 뽑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긋날래 어긋날 수가 없죠. 맨이니까 맨이면 늙은 거잖아요, 그죠? 고 거는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잖아요, 그죠? 고죠. 고도 뭐예요? 죽은 이렇게 쓰는 건 죽은 아기 고자. 그러니까 그냥 늙은 로자잖아요, 그죠? 늙어서나 내가 이를 뒤 이거는 뭐예요? 뒤로 물러서는 거냐? 노가 몇이 나이가 몇이죠? 70이죠. 70이면 뭐라 그랬어요? 70이면 이 전이라 그랬죠. 이만 이제 물러줘라 그랬죠. 70이 로니. 70이 로니. 70은, 아, 그냥 70은 늙었으니. 다시 말해서 이제 늙어서 힘도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것도 노나 고나 어린이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 내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는 겁니다. 그동안 살아온 쭉 살펴보는데, 아 이렇게 해서 천태 미이니까 고 상이니까 나의 과연 예에 따라서 제대로 내가 걸어왔는지 그냥 그렇게 살펴봤는데, 그 선인연에서 두루했다라는 거죠. 두루선자 사방망자 사방으로 두루두루 밟게 또 밟자니까 두루두루 제대로 예에 따라서 쭉 제대로 밟아왔으면 뭐한다? 크게 일하다 원길이라 원길이라. 여기가 몇 번째 효예요? 1효부터 시작해서 천태인 중천동계 초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면은 60번째죠.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안 쓴 것 같아가지고 시에든 역시 안 썼더군요. 60번째 예입니다. 60번 한 바퀴 삥 돌았죠. 예, 60그 60갑자들의 한 번 쫙 도는 건데 1회 한번 쭉 사람 뭐 한 바퀴 정도 사람이 한 번째 끝이니까 조금 더 돌다가 하는데요. 그래도 일절이라라고도 표현하죠. 절이라 그러면 60번째 괴가 수택 절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절도 있게 살아왔더라 그러면은 뭐 원길이다 표현입니다. 모두록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상육의 실이고 상이 되고요. 기선이면 원길이니라라고 했고, 원길 대상이니 어떻게 되어 위에서도 크게 그저 길하면서 위자리에 있으니 이 정도가 되면은 뭐가 돼요? 나라의 큰 스승으로 모셔지겠죠. 천자의 또한 스승이 될 것이고, 그래서 대유경녀라 그러면서 또 70이 되면 이 나라에서 임금님이 크게 또 뭐예요? 잔치도 베풀어 줄 겁니다. 그래서 대유경이라 경사라라고 할 때 이 경자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가 되면 여기는 이제 아까 70이 일반인들이야 뭐 이제 그래서 건너는 단계이기도 하지만요, 바로 뭐가 되느냐면 나라의 스승이 되죠. 대사가 되죠. 왕사가 되는 겁니다. 왕사가 돼서 이런 말에서 왕의 우리가 이제 고신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외로운 꽃자리 고신이라고 표현하죠. 법도의 신은 없지만은 이를테면 뭐 주공 같은 경우가 자네 성왕이 그래서 마침내 모셔오고 상숙에 발란 진압을 하고 그리고 주나라 최고의 뭐가 되나요? 공이 되는 것이죠. 주나라 최고의 공이 되어서 그리고 성왕을 받들다가 나중에 낙양을 건설을 하고 낙양을 건설을 하고 낙읍을 건설을 했죠. 그래서 낙읍의 이른바 시장으로서 거기서 돌아가십니다. 시장 끝까지 그 직을 유지하다가 돌아가시고 그 주공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구냐면 그 아들은 노나라의 그 공작으로, 그러니까 노나라는 제후의 나라니까 그 후였는데요. 그 노나라의 그 아들 뭐죠?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 백금은 네 백금이죠. 백금 백금에게 뭐라고 했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백금을 이제 볼까 없다면 백금이 노나라 초대 제후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주공이 노나라의 초대 제후를 안에 노나라 제후 안 했습니다. 남아가지고 저기 주나라의 성황을 계속 보좌를 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동 그 어디예요 그 동경이죠. 동경 으로 표현하자면은 낙양이죠. 낙양으로 원래를 천도를 해야 되는데 성왕이 혹시라도 주공도 이제 나이 들었다고 떠나갈까봐 그래서 아니라 나는 그냥 저기 호경 땅에 있을 테니까 삼촌께서 어디에요 이 낙양을 계속 맡아 달라 그래가지고 그 낙양을 그대로 거기 남아가지고 낙양이 오늘날로 표현 낙양 시장이 되겠죠. 낙양 시장으로 있으면서 그래서 계속 성황을 보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아들이, 아 그리고 대기유경이라고 어제 저런 공으로 해서 자기 장자인 백금이 노나라의 제후로 임명이 됐고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황이 이게 뭐냐 천자의 예로서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죠. 천자의 예로서. 그래서 노나라에는 뭐가 있느냐 천자의 제사가 있죠. 우리 고프 땅에서 보면은 천자의 사당이 거기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면 대대로 바로 이제 그 주공을 천자로 제사 지내는데 선생님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대유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까지를 포함한 내용입니다.
고 제국의 나라에서 선조의 제사를 지난 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는 큰 장소라서 제후로서 그래서 노나라의 체제 노나에 보면 체제사가 있고 하니까 그게 바로 그거죠. 천자만이 사당에서 그 뭐예요?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 하늘의 제사는 누구만이 지내요? 천자만이 지내는 체제사를 지내면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을 같이 옆에다가 그 뭐죠? 같이 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대유경야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같이 본다는 256쪽에 그 뒤에 보면 아까 우리가 수호와 관련해가지고 그 황희편 6, 7장하고 8장을 잠깐 봤는데요. 그 3장, 4장에 보면은 바로 시리보상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황희편에 보면은 문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3장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이죠. 해설 두 번째 문단. 제작방. 그러니까 작방 작대하시니까 상제께서 하늘의 도움으로 결국은 민심에 의해서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상제께서 그 다음에 작방이니까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작태 같이 하늘과 대적할 자가 되는 거죠. 천자를 섬길 자 마주 대할 자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그 담당할 자 이렇게 되어있지만 대작이 되는 거니까 천자와 같이 짝할 자 백성들을 대할 자 다 통하는 내용입니다. 얘들을 그 지으셨으니 그게 누구로부터냐 자 태백 왕계셨다. 태백으로부터 왕계, 태백과 왕계로부터 하셨다라는 겁니다. 태백이 누구죠? 오태백? 예, 오태백. 오태백이 누구예요? 왕계의 형님이죠. 아직 형님이죠. 왜냐면 태백이 없었으면 문왕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면 다시 이 집안 내력은 우리 집 족보도 못 깨는데 이 집안 내력 족보는 좀 깨실 줄 알아야 되죠. 자, 고공단부가 계셨습니다. 고공단부가 자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땅에서 자꾸 옆에 연방족들이 와가지고서 뭐내라 하니까 아 저자들이 여기 그 곡식이 탐나는 게 아니라 내 자리가 탐난다 그래서 옮겼죠. 어디 기주 아래로 그죠? 기산 아래로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고공단부 누구예요? 자식이 나와서 자식이 세 명 있었죠? 우리 태백 이렇게 쓰나요? 논어에서는 요 태백으로 나오죠? 태백형을 해서 했습니다. 태백 그 다음에 중호 그 다음에 계력 계력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붙이고 실제 이름들은 이렇게 첫 번째는 보통 백 이렇게 표현하죠. 저희 아버님도 첫 번째니까 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세 번째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뭐 얘들을 장가가서 어쨌든 자식들을 다 낳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낳는데 할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하냐면 계력이나 누구죠? 창. 집안 성씨는 희씨입니다. 창을 참 좋아해요. 뭐 목소리도 우렁차고 뭐 시해보는 거 많이 나옵니다. 눈이 자꾸 이쪽으로 가니까 얘는 얼마나 또 효성스럽겠어요. 아버지 늙으시면서 계속 이걸 더욱더 보시면서 이쪽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눈치를 하도 보이니까 아니겠다 싶어서 근데 아버지 뭐 돌아가시기 전에 할 수는 없고 아버지가 이제 병들고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3년상 다 치르고 누구한테 도망가죠. 야반도주를 하는데 문제는 얘가 나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님께서 이렇게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오고 그냥 도망치자 야반도주하자 그래서 정말 야반도주를 합니다. 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흔적도 안 남기죠. 태백은 그 다음에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얘예요. 근데 중원 같은 경우는 그 오나라로 가는 거죠. 오태백 그런데 여기가 오용이에요. 오태백이 아니 여기는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몰라요. 뒤에 없으니까 여기는 계속 옷 땅에다가 살면서 그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이쪽 지역의 풍습 아까 그 뭐야 뭐죠 그 소
이적하여라. 그죠? 이적의 그 바탕에서 이적들을 행하는 그런데 아예 여기 문화에 푹 저기 뭐야 그 문화를 같이 흡수하는데 온 몸에 문신해요. 여기 문신 풍습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문신을 아마 다시는 주나라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그때 그 땅에서 죽었죠. 태백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가 협창으로 갔다가 아들한테 얘기해 그 뒤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창의 아들이었던 모왕 반대로나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죠. 이어지고 바로 이제 모왕이 천자가 되어서 천자가 되니까 이게 뭐예요? 존호를 하죠. 그러니까 존호. 존호가 돼서 여기는 문에 밝으셨다 그래서 문왕. 여기는 계력이 뭐냐면 왕계가 되죠. 왕이 되죠. 왕계.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고궁당부가 되니까 태왕. 이렇게 붙입니다. 태왕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 오땅에서 그 여기 후손을 찾았죠. 후손을 찾아가지고 이 오땅. 오땅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그 땅이 어쨌든 재우로 삼습니다. 우선 찾아가지고. 이게 그 내용이죠. 그것을 지금 표현하는 내용이 제 3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태백 왕계셨다 하니까 태백과 왕계로부터 하셨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에도 나오고요. 공자가 태백편을 쓰시면서도 태백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그래서 일부러 제자들이 공자가 태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보고 일부러 제목도 뭐의 편명도 태백편이라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유차 왕계 인신즈 부화사. 그래서 오직 이 왕계가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으로부터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다음에 우회하시었고 즉 기우 기형하사. 그랬더니 그 형을 그래서 더 우회 있게 대하였고 그 다음에 즉 독경 아니 독기 경하사. 그 경사를 돈독히 하셔서 돈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침내 자기네가 이제 그 이렇게 주류 주세력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석 아니 재석지 광하시니 빛남을 주시니 수록 무상하여 복을 받음에 상함이 없어서 참 복록을 잘 누렸다는 거죠. 엄유 사방을 두셨다. 문득 사방을 두셨다. 우리 엄태국부라고 할 때는 천단문에 그죠? 문득이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여기서처럼 상관없고 그 다음에 엄나라가 고풀 땅에 있었으니 해서 은나라의 가장 강성한 세력 중에 하나로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왕이 이렇게 저 덕을 이었고 그 다음에 사정에 보면 유차 왕계를 재탁기심하시고 오직 이에 그 다음에 왕계를 상제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다음에 맥기 덕음하시니 그 덕음을 여기다 맥이다 그러면 청정하다 이런 뜻으로 말해야겠죠. 그 덕음을 참 맑게 하셨으니 기덕 극명이셨다. 그 덕이 능히 밝으셨다. 대학에서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극명 극류하시며 그래서 극명 능히 밝으시고 극류 그럼 분별했다 라는 뜻도 되고 류는 선하다 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그래서 능히 밝으시고 능히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극장 극군하시며 능히 어른이시고 능히 임금이시며 백성들이 임금이시며 그 다음에 왕차 대방하사 그래서 큰 나라의 왕하시여 큰 나라의 왕하시여. 이거는 지금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가 되고 난 뒤에 그 지어진 시가 되니까요. 전부 다 왕으로 존호를 한 겁니다. 대방하사 극순 극비로시니 그래서 능이 순하고 우리 앞에서 그 도울 빗장 비교 봤죠. 그래서 능이 친하시니 비유 문왕하사 그래서 문왕에 이때는 가까워서 그러니까 문왕에 이르러서 기덕 미회하시니 그 덕이 그 류친이 없다. 그러니까 유감이 없으셨으니 기수 제치하사 이미 상제 하느님의 복을 받으시어 그 다음에 벗었다 라고 할 때는 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베풀시 그 다음에 버들리 이후 그 다음에 손자셨다 그래서 자손에게까지 복을 받으셨다. 그래서 이제 저 뒤로 은 주나라가 문왕 다음에 무왕이 천자의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주나라 약 500년 간 어쨌든 뭐 유지되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뭐 자손이 복받았다니까 평왕 때까지 정도는 봐야 되겠죠. 이후에는 주나라가 춘추 전국 시대로 접어들면서 주나라의 존재는 있으나 마나하고, 그나마 춘추 시대는 그나마 좀 존황량이 때문에 조금 좀 빛이 있었지만 전국 시대에 들어서는 그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예를 따라서 밟아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들이지만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요 공자가 말씀하셨던 은말 주초 시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본적으로 바꾸어 한번 보시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주역은 두루 죽자 바꿀 역자니까 그 어떤 상황에든지 바꿔가지고 같이 보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두루 어떤 상황에든 바꿔서 보시려면 뭐에 정통해야 된다? 괴상. 괴상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요 그야말로 지멋대로 주역이 됩니다. 흥행하는 주역들이 많은데요. 김정남이가 이걸 읽었으면 안 읽었을 텐데. 네? 김정남이가 이걸 읽었으면 김정은한테 안 좋았다. 도망가서 자취를 감춰버렸으면. 맞아요. 예. 그죠, 김정은이 아니고. 아니다 싶으면 해도 다 인간의 욕심이 안 되니까. 진짜 가짜인데. 장성택이도 이걸. 장성택이도 읽었으면 안 죽었다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오늘 독재자 밑에서 살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닌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마치겠습니다.